2차 상황은 이제 복권이라고 하는 그 검은 모자 쓰고 흰 옷에 검은 띠가 있는 그런 실무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문인들이 존경하던 주자의 그 복장이죠. 주자의 패션인데 바로 그 주자를 존경하면서 살았던 조선 문인의 아주 서늘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초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 또 굉장히 치밀한 육리문이라고 하는 붓끝을 반복해서 피부감을 내는 그런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는 이제 손자인데요. 손자 초상화를 그릴 때 할아버지 초상을 같이 그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자의 초상을 그리면서 존경하는 할아버지를 그리는 이런 그 존경심이 사람이 살았던 세상에 사람을 존경했던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초상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죠. 19세기 그 풀이 죽은 초상화의 대표적인 예가 이 추사 김정희의 초상입니다. 관복을 입은 초상화인데 이거는 1856년 김정희가 돌아가시는 해에 이한철이라고 하는 제자 화원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선 풀이 옷이 관복이 풀이 죽은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얼굴은 굉장히 집중해서 사실감을 내고 있습니다. 봉황이죠. 봉황의 눈에 살짝 그 마마를 아른 흔적이 있어요. 얼굴, 코와 주변에. 이한철은 그 진실성을 그대로 그렸는데 재미있는 비교가 김정희의 제자인 문인화가인 소치허련이 스승을 그릴 때 이렇게 간단한 이 선묘로 스승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소치허련은 그 마마 아른 것을 포샵해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이쁘게 스승을 그리려고 하는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죠. 이래서 문인 초상화와 화원 초상화의 또 방식의 차이를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는 후기에 와서 신윤복 시대에 오면서 이 미인도가 그려집니다. 그동안 조선 초기에 여인 초상화가 잠깐 나타났다가 중기에 없어졌다가 18세기 말에 이런 미인도형의 기생 혹은 안방마님의 초상화 혹은 애첩의 그런 문인의 사대부 애첩의 초상화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1810년대에 그린 신윤복의 미인도 대표적인 예죠. 특히 이 미인도가 간송미술관 소장인데 간송미술관에서 이 미인도만 나온다면 아주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서 줄을 서서 막 7, 8시간 하루 종일 기다려서 보고 하는 전통이 생겼죠. 그 지난번 가을, 작년 가을 전시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미인 초상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모습도 초상화법으로 그리는 그런 전통이 새롭게 생긴 거죠. 19세기에 그 초상화 몰락기에 그런 지금 신윤복의 이것도 역시 약간 우양한 오른쪽을 향한 얼굴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 내내 가장 많은 향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약간 우양한 얼굴을 잡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 얼굴에 가장 이쁜 모습 요즘 말해서 얼짱 각도가 아마 저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것의 완성을 이 신윤복의 미인도가 또 보여주고요. 그런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가, 여인 초상화가 19세기 후반에 상당히 많은 궁중의 여인들이 그려지는데 어느 한 궁중의 여인으로 생각되는 초상화의 그 입체 화법을 쓴 그런 화법을 또 17세기 유럽의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 초상화하고 비교해보면 또 역시 서양 화법과 우리 화법의 큰 차이를, 입체 화법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또 일부 서양 화법이 가진 장점은 역시 그 육감적인 느낌. 예. 그 다음에 우리 초상화는 좀 더 딱딱하지만 권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차이를 또, 느끼게 해주죠. 이런 위험 있는 여인이 과연 누굴까? 이 여인의 초상화는 지금 신정왕후 조대비의, 그러니까 헌종의 어머니로 풍양조 씨로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만큼 이제 궁중의 여인이 당시 사대부 관료나 왕이나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의 초상화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궁중의 여인 외에도 당시 많은
여인 초상화들이 그려져서 20세기 초로 가면 부부 초상화를 그리는 전통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마지막 전통은 아마 이 두 초상화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는 최용신의 며남 최익현 초상이죠. 1905년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절명한 분이죠. 그런 의사 정신을, 항일 정신을 털모자를 통해서 표현했고, 서양화식 입체감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고종의 유화 초상화는 그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1898년에 조선에 와서 조선의 임금을 그린 거죠. 고종 임금을. 바로 이 임금을 보면 역시 서양화의 그 일방 그 조명을 통해서 입체감을 냈지만 그렇게 입체감을 깊이 내지 않았어요. 렘브란트 그림이나 서양 그림처럼. 이게 이제 서양인의 화가가 보더라도 동양인의 얼굴의 특징을 읽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초기부터 서양화가 들어와서 그려지는 마지막 초상화까지 500년간의 초상화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우리 얼굴을 그리는 정말 뛰어난 우리 기법,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그리는 가장 좋은 전형적인 좋은 자세를 찾고 좋은 조명 방식, 그 다음에 묘사 기법, 그 다음에 배체법, 그 다음에 서양화법도 조선화 할 수 있었던 역량,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산수화, 특히 중국의 산수화풍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